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화학 특별한 강의 총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검사의 실효입니다. 즉, 임상검사를 하기 위한 그 필요한 검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혈액입니다. 혈액 안에는 전혈과 혈청, 혈장 등이 있고 또한 소변이죠. 그 다음에는 수액과 침과 같은 타액,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과 장기 등의 조직 등이 이 임상검사의 검체로 사용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청과 소변을 볼 수 있으며 이 검체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용액과 농도입니다. 임상화학을 공부할 때 정말 기초적이지만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입니다. 용액은 솔루션이라고도 하며 두 종류 이상의 기체나 액체 그리고 고체상의 물질을 혼합하여 균일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물질이 균일히 섞여 있는 혼합물이 바로 용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항상 표준 용액이나 규정된 용액을 제조할 때는 항상 20도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용액에 대한 정의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녹이는 물질로서 순수한 액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물이나 증류수 등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을 녹이는 물질, 그것을 바로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매에 의해서 녹는 물질인 용질이 있습니다. 주로 고체에 해당되며 이것은 설탕이나 소금 등을 예로 들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인 것을 바로 용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100g에 소금은 얼마나 녹을 수 있을까? 라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용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20도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100g에 있는 비커를 준비합니다. 그랬을 때 소금의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소금을 막 갖다 뿌려버리면 얼마나 녹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을 1g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1g, 2g, 3g을 넣어도 이렇게 소금을 36g까지 넣어도 이렇게 반응이 없이 물에 잘 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 1g을 더 넣었더니 소금이 37g이 되면서 갑자기 소금이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이 용질의 양이 바로 36g인 것입니다. 일정한 양의 용매에 물 100g에 최대한 용질이 녹아 있는 용액, 그것을 바로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하에 그 더 이상 녹지 않는 한도까지 녹인 용액을 포화 용액인 것입니다. 또한 용해도라는 게 있습니다. 용질이 용매의 포화 상태까지 녹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데, 보통 용매의 100g에 물에 용질이 녹는 최대량을 그람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용해도를 말하게 됩니다. 다음은 퍼센트 용액입니다. 기호는 퍼센트를 사용하고 100ml의 용매에 녹아있는 물질, 즉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퍼센트 용액입니다. 공식으로는 용매, 즉 용매와 용질을 전체 포함한 그 물질의 그 질량에 물질의 수, 즉 용질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은 그 물질에 대한 퍼센트 용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이 180g에 소금이 20g이 용해된 퍼센트 용액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소금물이 180g이 준비되어 있고 소금 20g이 이 물에 용해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퍼센트 용액입니다. 자,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바로 소금물 180g 플러스 용질 소금 20g을 더해줍니다. 그 위에는 물질의 수, 즉 소금의 20g이고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200분의 20 곱하기 100이 되니까 바로 10%의 퍼센트 용액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몰 솔루션, 즉 몰 용액입니다. 단위는 질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특이하게 부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터당 몰의 단위를 사용하고 용질 시약에 몰수를 용해합니다. 그래서 1000ml가 되게 만들었을 때의 용액의 농도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 몰수에 해당되는 것은 분자량수의 그램으로 표시하고 또한 화학식 양의 그람수를 이 몰수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헷갈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몰은 바로 단위의 개수를 말하게 됩니다. 즉, 이 연필 한타라는 것이 바로 12개가 모였을 때 연필 한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몰은 6.02개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바로 한 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의 개수를 바로 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몰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몰은 용액, 즉 1리터당 용질 시약에 이 몰수를 했을 때 이 몰 농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용액 1리터당 몰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몰 분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한번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몰의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ml에 필요한 이 NaCl의 질량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식부터 생각을 해보죠. 대문자 몰은 용액 리터분의 몰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0.1 대문자 몰은 바로 용액, 100ml는 0.1리터죠. 용액분의 이 몰수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몰수를 구할 때는 대문자 몰, 몰 곱하기 볼륨을 나타내는데요. 그랬을 때 0.1 곱하기 0.1은 바로 0.01몰이 되는 것입니다. 염화나트륨의 수용액에 이 질량은 바로 58.5g이었습니다. NaCl의 질량은 했을 때 바로 0.01 곱하기 58.5를 하게 되면 0.585g이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르말 용액입니다. 단위는 N을 사용하며 용질 시약을 용매에 용해하여 1000ml가 되게 만들었을 때의 용액의 농도입니다. 이때 이 용질 시약은 바로 그램 당량을 말합니다. 용액 리터분의 용질 그램 당량 수가 바로 노르말 용액을 나타냅니다. 당량 농도입니다. 당량 농도는 바로 원자가분의 분자량을 나타냄으로써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칼륨은 1, 수산화나트륨은 1, 황산은 2, 마그네슘 2, 칼슘은 2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이 당량과 또한 그램 당량은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어서 중요한 분자량을 알기를 원합니다. 황산의 분자량은 98, NaOH, 수산화나트륨은 40, NaCl, 염화나트륨은 58.5, 그리고 HCl, 염화수소는 바로 36.5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산의 노르말 농도인데요.
바로 원작가 나누기 분작가가 2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당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량 98 나누기 이 앞서 2를 하게 되면 이 그램 당량은 바로 49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황산의 그램 당량 즉 49g을 물에 녹여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되었다. 그때 노르말 농도는 했을 때 바로 1 노르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준 용액과 완충액 SI 시스템 인터네이션 단위와 환산 공식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용액입니다. 표준 용액은 바로 스탠다드 솔루션이라고 하며 농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용액을 말합니다. 1차 표준 물질로서 순도가 99.98% 이상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며 대표적인 산성 표준 용액으로는 바로 대표적으로 옥살릭 애시드, 볼링 HCl, 그리고 석시닉 애시드, 그리고 포타슘 비플솔레이트 이런 것들이 산성의 표준 용액입니다. 다음은 검사용 표준액 녹이는 용액으로서는 증류수 그리고 인산 완충액과 그리고 구연산 완충액이 표준액을 녹이는 그러한 용액입니다. 다음은 완충액입니다. 버퍼 솔루션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pH 즉 수소이온 농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러한 용액입니다. 왜냐하면 산성과 염기성을 골고루 합쳐서 만든 것이 바로 완충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완충액 이렇게 나타나 있고 산성에는 초산과 구연산 완충액이 있고 중성에는 아주 중요한 인산 완충액이 있습니다. 이 인산이 들어있는 것은 항상 중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TPT, LDH, CPK, 아밀라아제, 효소 등 표준액을 녹일 때 사용을 하게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알칼리성 완충액에는 탄산 완충액 pH 9.2에서 10.7 그리고 트리스 완충액 pH 7.5 붕산 완충액 pH 7.6에서 9.1 그리고 바비탈 버퍼 이거는 중요하죠. 전기영동 pH 8.6입니다. 이 pH도 중요하고 버퍼 종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탄산 완충액인데요. 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산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탄산 완충액은 pH 9점대가 넘는 완전한 알칼리성 완충액이라는 점도 주의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단위, 유닛과 SI, 시스템 인터네이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 단위의 접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어와 그리고 그에 따른 기호, 배수를 나타내는데요. 먼저 테라입니다. 테라는 10의 12승을 나타내고 기가, 기가는 10의 9승, 메가, 10의 6승, 킬로, 10의 3승, 그리고 헥토, 그리고 10의 2승, 그리고 데카, 10의 1승, 그리고 대시, D를 사용하며 10의 -1승, 센치, 10의 -2승, 밀리, 10의 -3승, 마이크로, 10의 -6승, 나노, N을 사용하며 10의 -9승을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도 기가, 메가, 킬로, 대시, 밀리, 마이크로, 나노 등을 중점적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유닛, 이제 기본 단위입니다.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전류는 암페어, 물질의 량은 몰, 그리고 광도는 CD, 발광 광도를 나타내고 용량에 있어서는 리터를 나타낸다는 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화학의 환산 공식입니다. 이것은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이 이 검사를 하는데 맞는 검사식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 공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줄줄이 외우면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질소에 있어서는 6.25,
요소질소는 2.14, 크레아티닌은 1.16, 무게량은 25.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국가고시 준비 화이팅입니다.